그래서 각 장기별로 이 허, 실을 알고 그 다음에 한인지 열인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80%는 냉철적이에요. 한이라고. 서양 사람들의 90%는 열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의 80%는 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20%만 열증이고 서양 사람들은 10%만 한증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80%는 유당불내증이에요. 그래서 유당불내증. 왜 유당? 우유는 성질이 차요. 우유는 성질이 차다고. 그러니까 우유가 성질이 차니까 어떻게? 80%가 차니까 어떻게? 안 맞겠죠. 그래서 우유가 들어가면 분해를 못 시켜요. 문제를 일으킨다고. 20%만 괜찮아.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90%가 괜찮아. 문제는 10%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우리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간다고. 모든 시스템의 패턴을 여기를 따라가니까 맞겠어요? 안 맞지. 절대 맞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도 병이 안 생기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80%가 다 문제를 일으켜버린다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거 먹으면 우리도 키 크겠다. 이건 아닌 거라고. 다리가 농다리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근데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키가 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애들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고. 10대 후반, 20대 초에 빨리 암 걸리고 20대에 암 걸리고 10대에 암 걸리고 이러는 것은 항생제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빨리 큽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다 키가 큰 이유가 엄마 아빠가 싸워도 다 크잖아요. 항생제 때문이에요. 음식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우유 먹어서 키 큰 줄 알아. 우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키 안 크는 사람 안 커요. 그런 사람만 크지.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것은 신장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신장의 상태가 좋아져야 성장을 해. 그리고 이 신장은 머리털하고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머리털, 정력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뼈하고 연관 관계가 있어요. 뇌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게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을 좋게 만들어야 어떻게? 머리털도, 뼈도, 뇌도 좋아지는 거. 머리털은 기운하고 관련되어 있네. 양의 기운하고 관련됐어. 양의 기운. 양기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털을 잘라버려야 돼. 근데 머리털을 길어놓으면 어떻게 말을 안 들어. 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군대 가면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야 복종을 해요. 머리를 밀지 않으면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그냥 그러한 기운을 머리털이 그리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이 뇌하고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부분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냐면 뇌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뇌고 여기가 연수. 연수는 이게 뒤통수 타고 쭉 내려다가 움푹 들어가는데 부위가 연수예요. 얘가 뇌하고 내려오는 척수. 얘가 배꼽 맞은편까지 내려와 있어. 뇌척수가. 그러니까 등뼈 쭉 그 라인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신경이 나가. 뇌신경이. 그러니까 척추가 그래서 틀어져 있으면 어떡해. 거기 신경이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신장이 있어요. 콩팥. 그래서 여기가 혈액을 잘 깨끗하게 걸러내주고 막 순환을 시켜줘야 어떻게 내 척수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컨트롤 시켜준다고. 근데 열이 많이 올라버리면 이 척수액을 밖으로 빼내면서 어떻게 열을 조절을 시켜요. 그래서 맑은 콧물 쭉 흘러나오는 것은 뇌 척수액이에요.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콧물이 쭉 흘러내릴 때 있잖아요. 그거 여기 코에서 나는 콧물이 아니라 뇌 척수액이 빼내는 거라. 뇌 척수액을 빼내서 내 몸의 온도를 조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역할을 해. 그러니까 여기의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바로 뇌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컨트롤이 잘못, 여기 어떻게 수의 기운을 펌프질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열받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가 못 해주면, 펌프질을 못 해주면 어떻게, 여기가 열받아. 그래서 고혈압은 신장의 문제인 거예요. 혈압은 신장의 문제라. 그래서 얘를 조절을 시켜야 신장이 좋아진다. 아니, 혈압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열받으면 여기는 무조건 냉해지는 거라. 그리고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뭐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는 차가운 거예요. 지방은 이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불. 지방은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몸 속이 차면 보호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요.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다 계속 지방을 쌓아놓은 거예요. 타이어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따뜻해졌어, 이제.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서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그냥 스스로 그냥 지방을 걷어낸다고, 이불. 그러니까 이불은 내가 몸을 조절을 시켜서 스스로 걷어지게끔 만들어야지. 얘만 빼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는 내 몸의 전체 오장육부를 다 건강하게 만들면 살은 저절로 빠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는 내 몸을 얼마나 빨리 건강하게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빨리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거 먹어서 나는 왜 안 빠져,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펌프 작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순환 대사 작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을 선천지기라고 해서, 선천지기.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 받은 기운이다. 선천, 내 선천한테 받은 기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안 좋다라고 하면 내가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신장이 안 좋아져요. 이거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신장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디가 안 좋아요? 뼈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뼈, 그래서 신, 주, 골 이랬어요. 신장이 골을 주관한다, 뼈를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골, 생, 수. 골은 수를 생한다. 이게 뭐냐? 골수예요. 골수. 골수에서 뭘 만들어? 피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혈액을 만들어낸다. 수, 생, 뇌 이랬어요. 얘가 뇌를 생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신장이 이렇게 해서 뇌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의 건강이 건강하지 않으면, 뼈가 건강하지 않으면 뇌도 건강하지 않아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절대 뇌가 건강하지 않다고. 그래서 신장을 좋게 만들고 뼈를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칼슘은 반드시 뼈에만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뇌신경의 모든 문제는 칼슘이 작용을 하잖아요. 신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칼슘의 작용이 필요한 거라고. 수축 이완 시켜주는 데는 칼슘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신장이 제일 싫어한 게, 신장이 제일 싫어한 게 밀가루 음식이에요. 튀김류고, 얘가 제일 싫어한 건 우유고, 그 다음에 고단백질 있는 음식. 고단백질. 단백뇨가 있다. 다 끊으셔야 돼. 이거. 그래야 신장이 좋아.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 다 끊으시라고. 뇌가 안 좋다. 다 끊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다 끊고. 근데 이건 다 먹으면서 좋아지기로 오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 건강에 진짜 분별력이 없으면 나중에 내 몸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알아야 된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어느 정점에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먹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배출시키는 것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밀가루가 그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놔두면 얘네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부수적으로 붙는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붙어요? 설탕이 붙어. 설탕이 붙는다고. 항상 뭐를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달라붙어서 맛을 내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양념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라면의 스프의 문제지. 라면 스프의 문제지. 그냥 예를 들어서 라면만 생라면으로, 물론 그것도 튀겼으니까 그닥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 밀만 본다라고 하면 그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글루텐이 그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괜찮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갔느냐, 얘네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면은 문제고 쌀로 만든 면은 괜찮고 이게 아니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좋은 것은 밀과 쌀과 보리 중에서 진짜 안 좋은 것은 보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리는 괜찮은 줄 알아. 그리고 건강식으로 보리밥을 먹으러 간다고. 근데 진짜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따져버리면 보리는 먹으면 안 돼요. 보리가 성질이 찰 것 같아요? 따뜻할 것 같아요? 차가울 것 같아요? 본성은 찰 것 같아요? 따뜻할 것 같아요? 보리의 본성. 보리는 여름에 자라요? 겨울에 자라요? 보리는 겨울에 자라요. 겨울에 자라요.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보리를 심어 놓으면 이제 잘 자라라고, 이제 겨울이 되면 땅이 이렇게 붕 뜨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리게끔 위에서 밟아준다고. 그래서 보리 밟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밟아줘서 땅을 다져서 뿌리를 잘 내리게끔 보리 밟기를 해요. 그러면 겨울을 이겨내는 성질이에요, 얘가. 그러면 열성이겠어요? 한성이겠어요? 열성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기운을 많이 받아서 차가운 기운을 또 가지고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열성이라고. 근데 이 강한 열성의 이것의 문제, 그래서 보리에 붙어져 있는 그 렉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몸의 세포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꽁보리밥 먹었을 때 그때 생각, 이게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건강식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건강식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보리예요. 현미가 좋아요? 백미가 좋아요? 백미가 더 낫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현미가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쌀겨 현미로 만들어내는데 5분도가 있고 7분도가 있어요. 얘보다 더 깎아버리는 게 이제 백미고, 7분도에서 그 물에다 담궈놓으면 그 발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7분도는 발화 안 됩니다. 네. 5분도는 발화가 돼. 자, 발화를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현미를 딱 미지근한 물에 담가놨다가 다음날 아침 되면 그 씨눈에 씨눈이 딱 벌어져요. 씨눈이 딱 벌어지면서 독성이 다 빠져. 그러면 현미의 독성이 그나마 없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미는 안 좋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현미를 잘 드시려면 전날 저녁에 그 미온수에도 담가 놔셔야 된다고. 담가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해서 드셔야 돼. 근데 원래 쌀겨는 괜찮아. 쌀겨는 괜찮다고. 그런데 발화가 되지 않는 데서 거기서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부터,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이 쌀의 껍질을 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방아를 찧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쌀개를 벗기려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왜 했을까를 생각을 또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그냥 여기에 있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분만 막 밝혀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내 몸에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건 안 한다라니까. 약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해주면서 부작용이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약 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런데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에만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지 그냥 누가 좋다, 이게 더 좋다라고 하니까 그거 먹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해서 토마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방송에서 토마토 먹지 말라는 방송인데 한 번이나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많이 먹으라고 하지. 방울토마토, 이 유전자 조작시켜 놓은 거잖아. 유전자 조작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아, 그냥 평상시에 먹었던 야채, 과일이 그냥 다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 그냥 고기 빼고, 인스턴트 식품 빼고, 식품 첨가물 들어있는 거 빼고, 이런 것들만 안 좋지, 나머지들은 다 좋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취하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리에도 렉틴 성분이 많고 현미에도 렉틴 성분이 많고 콩과 식물에도 렉틴 성분이 많고 제일 많은 게 땅콩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렉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보시냐면 플랜트 패러독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렉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상식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지 않아야 될 이런 것들, 보리, 현미, 콩, 콩과 식물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뒤집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것은 껍질채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렉틴이 함유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껍질채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껍질에는 강력한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고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껍질째 못 먹는 것들을 어떻게 껍질째 먹냐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껍질이 두꺼운 것은 성질이 차다. 껍질이 얇은 것은 성질이 따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껍질이 두꺼운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언제 나와? 여름에 나와. 그리고 열대지방에서 나와. 그리고 껍질이 얇은 것들은 가을이나 차가울 때 나와, 겨울에. 그리고 날씨적으로 어떻게, 좀 열이 아니라 차가운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은 다 껍질이 얇아. 아니, 여름에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껍질이 두껍고, 열대지방에 있는 과일들은 다 껍질이 두꺼워. 껍질을 손으로 까기 힘들 정도로 두꺼운 것은 그만큼 성질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열이 많으니까, 조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절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찬 게 들어가야 된다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균형이 맞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 맞게 균형을 맞추라고 각 철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제철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딸기가 언제 나와요? 원래 딸기가 원래 나오는 계절이 언제예요? 계속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이 계절을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언제 심어야 되는지도 몰라.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는지조차도 몰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수박 먹으면 되겠어요? 겨울에 수박을 드시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철저하게 그냥 거부를 해야지. 그런 것들은 왜 그 비싼 것을 주고서 꼭 사 먹어야 돼요? 진짜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제철에 나는 음식을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라는. 제철에 나오는 과일, 제철에 나오는 야채. 깻잎이 원래 언제 나온지 아세요? 여름에 나와요. 거기에 얼마나 영양가치가 있겠어요? 깻잎 향도 안 나요. 깻잎인데 모양만 깻잎이지 향이 없어요. 상추도 1년 12달 따내고 있어요. 오이도 1년 12달 따내고, 가지도 1년 12달 따내고 있어요. 진짜 제철에 어떤 것이 나오는 것조차도 몰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 절대 우리 몸은 건강한 게. 그래서 그런 야채나 과일들을 먹으면서 그런 거 먹으면 건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제철에 나오는 것들만 골라서 그때그때 취하. 그 계절이 벗어나서 벗어난 것들은 안 먹는 것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먹으라고 그때 나오는 것들, 또 여름이 되면 나오는 것들, 가을이 되면 나오는 것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선별을 해서 음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야채 과일은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내 상황에 맞춰서 또 내 몸에 맞춰서 취할 것은 진짜 취하고 그냥 과감하게 절제할 것은 과감하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 보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